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요즘은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진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에 나는 매일 아침 윗집 알람 소리에 깬다 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공개됐는데요. 이 글에는 이른 아침 휴대전화 알람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한 수면 방해로 민원이 제기되니 주의해달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휴대전화를 방바닥이나 탁자 등과 같이 딱딱한 곳에 올려두지 말 것, 휴대전화는 자기 전 침대 위나 매트 위에 놓아둘 것, 알람이 지속해서 울리지 않도록 즉시 끌것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층간 소음보다 층간 진동이 더 무섭다는 안내문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소음이 전달되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비판하는가 하면 한 누리꾼은 바닥에서 진동이 울리면 아랫집 천장에서 공명 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아침이라 더 크게 울린다. 라고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